자, 이번 시간은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법 규정 좀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용어 정의가 나 있는데 용어 정의 이제 첫 번째 소방 대상물이 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소방 대상물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 이제 물건을 소방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하고 물관, 이런 부분이 소방 대상물이고, 선박과 관련해서는 일단 소방 대상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박 자체는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 대상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선박이 바다에서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 지역하고 관계인 두 가지 이제 용어가 나 있습니다. 관계 지역은 소방 대상물, 즉 건물이 있으면 건물 주변에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지역을 관계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이웃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웃 지역으로 화재 예방이나 경계, 진압 이런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통틀어서 관계 지역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인입니다.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해당되는 이제 건물에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 그 다음, 점유자 진행인데, 점유자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임차했을 때 임차인. 이와 같은 경우가 여기 점유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대장에서 나왔는데, 소방본부장은 행정 구역이 시도입니다. 그래서 시도 지역 내에서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소방본부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구역이 시, 군, 구 이런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책임자가 소방서장이 됩니다. 근데 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 시도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 됩니다. 소방기본법상의 소방됩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구조나 구급활동을 위해서 구성된 조직체가 소방대고 소방대와 관련해서는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것, 그 다음에 임용된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이런 인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그와 같은 조직체가 소방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소방대 개념에 자위소방대는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에 해당 안 됩니다. 자위소방대는 나중에 배울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면 이때 구성되는 게 자위소방대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자위소방대는 법률상으로 소방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방대장입니다. 소방대장은 화재 또는 구급 등과 관련해서 그 현장에서 지휘하는 그 소방대를 이제 지휘하는 자를 소방대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화재나 재난 시에 이와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소방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책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종합 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 종합 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하고, 내용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 계획입니다. 종합 계획이고, 수립 주기는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소방종합계획에 입각해서 관할 시, 도, 지사는 소방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세부계획, 소방과 관련된 세부계획 수립은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소방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소방청장이 각각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소방 세부계획은 수립주기 매년 수립을 해서 소방청장에게 각각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업무의 지휘감독과 관련해서 나와 있고, 지휘감독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관련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휘감독과 관련해서는 시도지사하고 소방청장의 이제 지휘감독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장과 관련해서 지휘감독, 시도지사 하는 경우하고 소방청장 두 가지로 해서 각각 나누어지니까 뭐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기관 설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관과 관련해서는 뭐 화재, 예방, 뭐 경계, 진압, 조사, 뭐 그 밖에 관련된 업무를 설치하기 위해서 소방기관 설치하고, 소방본부하고 소방서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도 단위에서는 소방본부가 설치가 되고, 시군구 단위로는 소방서에서 각각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으로 소방청이 각각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재 등과 관련해서 뭐 중요 사항과 관련해서는 119 중앙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관련된 사항을 각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 보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5인 이상 뭐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사상자 진화하게 되면 10인 이상의 10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서는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피해액을 진화하게 되면 금액이 50억 이상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각각 소방서에서 소방본부, 그 소방본부에서 또 소방청으로 해서 각각 이제 종합상황실까지 각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물과 관련해서는 화재가 관광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하고, 그 다음 청수가, 자, 11층 이상 건축물과 관련해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뭐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각 119 종합상황실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 설치 운영 관련된 내용은 각각 교재 나인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역 해서 나인데, 소방역은 화재 진압이나 또는 구급과 관련해서 뭐 인력하고 장비, 자, 이런 걸 소방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방역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기준 뭐 법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그리고 거스탑, 그리고 저수조,
자, 여기 이제 세 개를 소방 용수 시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소방 용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는 관할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화전이나 급수탑이나 저수조, 소방 본부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설치해 관리를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소방 용수 시설 중에서 소화전에 한해서는 소화전과 관련해서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업자가 설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수도 사업자가 일반 수도 사업자가 설치해서 설치를 할 때는 관할 소방서장하고 협의해서 각각 설치를 하고 설치가 되면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한테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방용수 시설 설치 일단 여러분들 이 부분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용수시설, 뭐 소화전이나 급수탑이나 저수조, 이건 소방대상물, 건물이면 건물하고 일정 거리 안에 뭐 소화전이라든지 또는 급수탑이나 뭐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화전 같은 경우 화재 등이 이제 발생하면 물을 가져다 써야 되니까 소방대상물, 건물이 있으면 건물하고 일정 거리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의 법상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일 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면 이때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방대상물, 즉 건축물하고 소방용수시설은 최대 100m 이내 거리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대상물하고 수평거리를 100m 이상, 100m 이내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의 용도지역,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 자, 이런 지역은 소방대상물, 건물 등이 별로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때는 소방대상물하고 수평거리를 140m 이하, 그래서 기준이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소방 용수시설 설치 기준, 수평거리와 관련해서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화재, 소방 예방과 관련해서 화재 경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뭐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자, 이런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경계지구 지정, 지정권자 소방본부장으로 해서 자주 출제해야 되는데, 소방본부장이 아니고 누가 지정하냐,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성은 화재 발생할 가능성이 많거나 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럼 교재 보면 시장지역, 그리고 공장, 창고가 위치한 지역, 그 다음 특이하게 목조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과 관련해서 목조 건물입니다. 그 시험 문제 석조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이렇게 놓으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목조 건물입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로 뭐 주유소 이런 시설이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리고 산업단지, 그 다음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없는 지역도 여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상지역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효과입니다. 그래서 하여 경계식으로 진행이 되면 소방특별조사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장은 하재경계식으로 지정되면 매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특별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재경계식으로 지정이 되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제 특별조사 결과 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개수 명령 등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특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관계인 즉 소유자나 점유자나 또는 관리자와 관련해서 연 1회 이상 소방과 관련된 훈련, 그 다음 교육, 자,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민사입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조사하고, 소방특별조사하고, 소방훈련하고 교육 실시. 이 부분 법적 성격 두 가지를 잘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등 발생 사실 및 오인 행위 통제에서 나인데, 화재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재 등의 오인 행위. 화재 발생 오인 행위. 오인 행위와 관련해서는 미리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인 행위는 연기 등을 이제 발생시키는 그런 행위가 여기 오인 행위입니다. 이때 이제 신고해야 한 대상이 화재 경계지구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고 차이는 이 부분. 소방시설이나 소방용수시설이나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 여기 해당됩니다. 근데 소방시설이나 출동로나 또는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은 오인행위 신고 대상 지역으로 규정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이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화재 예방 조치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자, 화재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그래서 흡연이나 모닥불이나 화기 취급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는 일단 금지를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물건과 관련해서는 그 물건을 옮기거나 또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동 등을 해야 되는 물건 소유자, 자, 누구 소유인지 모르는 경우, 이때는 관할 소방서장 등이 각각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보관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과 관련해서 보관을 할 때는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14일 이상 관련된 사항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각각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게시를 한다. 그 날짜 게시하는 기간 딱 14일입니다. 그리고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과 관련해서는 게시판에 공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자, 지금 공고 기간이 14일이죠. 그 14일이 끝나게 되면, 공고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해당되는 이제 물건을 7일 이내 각각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고 기간 종료된
다음 날을 기념해서 7일, 7일 이내 처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은 출제되면 여기 두 가지 날짜 기준에서 출제되니까 뭐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활동과 관련해서 나 있고, 뭐, 관계인의 소방활동 해서 나 있는데, 화재 등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인은 뭐, 소방대가 이제 도착하기까지 뭐, 인명들을 이제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뭐, 불이 번지지 않으려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대 출동과 관련해서 뭐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활동 등을 하여서는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출동과 관련해서 긴급통행,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그리고 자동차 전용 구역에 이제 설치해 기다리는데, 자동차,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나 있는 내용 각각 한 번씩 이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나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세대수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3층 이상의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역에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구역 설치하는 부분, 그 부분 기준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 활동 구역 설정해서 나인데, 뭐 화재 등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계인 위에, 관련된 사람 위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구역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설정되는 구역이 소방 활동 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뭐 소방 활동 구역 설정은 현장에서 소방대장이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뭐 소방대장이 이제 활동 구역 설정하면 뭐 활동 구역 소방 활동 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출입하는 게 가능하고, 그 밖에 소방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는 구조나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런 사람들만 각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방 활동 종사 명령에서 나인데, 화재 등이 이제 발생한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소방 대상물, 즉 건물 등과 관련해서 관계인, 즉 소유자나 점유자나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 종사명령, 즉 화재 진압이라든지 인명, 구조 등과 관련해서 하도록 종사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종사명령과 관련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그리고 현장에서 소방대장이 각각 종사와 관련해서 종사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이때 이제 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서 활동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지급하고, 그 밖에, 인명 사망하거나 또는 상해를 입게 되면, 그에 따라 각각 이제, 손실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사 명령에 따라, 각각, 활동하게 되면, 활동, 비용을 지급하는데, 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관계인입니다. 관계인은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재, 진압 등과 관련해서 당연히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인 등이 종사명령에 따라서 활동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의나 과실로 화재 등을 발생시킨 사람, 그래서 화재 등을 발생시킨 사람도 당연히 화재 진압 활동했다 하더라도 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물건 가져간 사람은 일반적으로 절도에 해당되니까 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 관련해서 강제처분, 뭐 소방활동, 즉 화재 진압 등이 필요하면 뭐 주변 지역, 즉 인근 지역에 있는 물건 가져다가 사용하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근 뭐 건물이나 공작물 파손 등을 하는 것도 활동과 관련해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규제 보시면 소방 업무에 뭐 응원하고 소방력 동원과 관련해서 나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규제 나누면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지원 업무. 소방 지원 업무는 소방 활동 이외, 뭐 화재 진압이나 또는 뭐 인명 구조 이외 관련된 활동, 이걸 이제 소방 지원 업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뭐 산불에 대한 예방이나 또는 진압 등 지원 활동이 되는데, 뭐 예방 활동 이 부분은 지원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자연재해에 따른 뭐 급수나 배수, 제설 뭐 이런 활동이 다 여기 소방 지원 활동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이제 소방 지원 업무는 주로 소방 활동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생활 안전 활동입니다. 생활 안전 활동은 그게 보면 뭐 붕괴나 낙하 등 우려가 있는 고드름이나 나무 뭐 위험 이런 이제 구조물 제거 활동하고, 그 다음에 유해 동물 또는 벌 뭐 이와 같은 걸 포획 퇴치하는 행위에, 그 다음에 게임 고립 등 위험 제거 및 구출 활동, 그 다음에 단전 사고 시 비상 전원 그리고 조명의 공급, 이런 업무는 생활 안전 활동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옳은 게 아니고 시험에 출제되면 소방 지원 업무인지 생활 안전 활동인지 업무 성격 구분하는 것, 이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업무하고 활동 성격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방 활동에 따라 개인의 이제 재산이나 또는 뭐 공작물이나 이런 걸 뭐 파손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 활동과 관련해서 종사 명령을 받아 가지고 소방 활동에 종사하다가 사망하거나 또는 다쳤다, 상해 등을 입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는 보상, 손실로 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 활동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뭐 대상이 나인데, 대상을 이렇게 파악해 두시고, 여기 이제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일반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서 따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서 손실이 있음을 안나를 기준하면 3년. 자, 손실이 있다는 걸 안나를 기준하게 되면 3년.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하게 되면 기간 5년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멸시효 주의하셔야 되고, 민법상의 소멸시효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멸시효 규정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과 관련된 기준, 그리고 보상금액 정하는 기준입니다. 일단 법에서는 손실 입은 물건과 관련해서, 재산상의 이제 파손이 이런 부분, 물건과 관련해서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수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손실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손실 입을 당시에, 즉 손실 발생할 당시
규환 가액으로 해서 각각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 관련해서 정하는 기준,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상과 관련해서는 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 산정과 관련해서 심사 의결을 거쳐 각각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서 받은 날, 즉 청구서 접수가 되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이내 각각 지급 여부하고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지급 여부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결정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60일 기준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보상과 관련해서 결정이 되게 되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청구인한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 기간이 나오니까 기간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급 방법인데 뭐 은행 지정한 예금 계좌로 해서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상 손실보상 부분 뭐 최근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방 교육하고 훈련과 관련해서 나 있고 훈련 중에서 뭐 교육과 관련해서 소방대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소방대원이니까 뭐 소방공무원 또는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뭐 이와 같은 소방대원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 훈련은 크게 다섯 가지 화재 진압 훈련, 인명 구조 훈련, 그다음 응급 처치 훈련, 그리고 인명 대피 훈련, 그리고 현장 지휘 훈련. 자, 그렇게 해서 각각 다섯 가지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소방 대원과 관련된 교육하고 이제 훈련과 관련해서는 일단 2년마다 2년마다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교육 교육하고 훈련 기간은 2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교육 훈련 등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좀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방과 관련된 신호입니다. 이것도 뭐 단답형으로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봐주시고 뭐 경계 신호, 발화 신호, 해제 신호, 훈련 신호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소방과 관련된 훈련 신호 뭐 이게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 교재 나 있는 내용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뭐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 설치하고 한국소방안전원 뭐 관련된 법인 내용이 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일단 교재 나온 내용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방기본법 내용 자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교재 나온 내용 한 번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